안녕하세요. 다음 블로그 등고잡이 운영자 제이슨입니다. AMP 강의도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었죠. 진로 상담 관련된 여러 가지 메일이나 뭐 댓글 이런 것들로 많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텍스트로 답변을 드리기는 하지만, 뭐, 그게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도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는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어제 메일이 한통 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좀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 편지를 보면서, 메일을 보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은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왔다라는 표시가 있죠. 1월 3일 날. 어제 제가 받은 메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23살 청년이 보내주신 건데, 제가 많은 메일을 받고 상담도 하고 뭐 이력서나 자소서도 받으면서 대화를 많이 해보는데, 뭐 23살이란 나이 치고는 이 정도 글을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메일을 받아보고는 느낌은 일단 괜찮았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제가 느낀 느낌이 괜찮아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봤죠. 그래서 또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리면, 23살의 청년인데, 현재는 군대를 제대하고 항공정비사 준비를 하신다라는 내용을 좀 쓰고 있고요. 보시면 여기 군대를 제대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셔요. 군대를 제대하고, 한국이 정비사를 알게 되어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니던 대학교에 항공정비과가 생겨서 전과를 하려고 하고 계시다가, 지식인이나 뭐 블로그 등을 보면서 전문학교의 광고성 글을 보고 지원을 할까 하여 전문학교도 여러 군데를 찾아가 보셨다는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시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쓴 블로그 글을 보신 것 같아요. 보시고 나서는 100% 취업률 보장, 뭐 자격증 취득을 보고 아 전문학교를 가야 항공정비사가 되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제 블로그 글을 보고,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이버 지식인도 그렇고, 광고 쓴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광고인 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그렇긴 한데,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많이 글로도 설명을 드렸고, 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잘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용기가 없으시거나. 아무튼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쓴 글을 요거죠. 항공전문학교 현실이라고 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뭔가 좀 혼란이 왔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의구심을 품게 됐고, 그걸 판단으로 뭐 여러 가지 보시면 하나씩 하나씩 제가 쓴 다른 글까지 다 읽어봤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학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전문학교 합격자 취업률을 보면서 전문학교 홈페이지의 취업률과 합격자 수를 보고 진짜 적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고, 그걸 조금 정리해서 저한테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질문 네 가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제가 보시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공군이 아닌 육군 운전병으로 다녀왔습니다. 게시글을 보니 아직 고등학생이나 공군 정비 쪽으로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육군 운전병으로 제대한 어떤 사람은 뭔가 불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블로그에도 썼지만 해병대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해병대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글도 물론 있고요. 그래서 해병대를 뭐 해병대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해병대 출신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군 부사관 출신이고 해병대를 추천하는 이유는 해병대라는 게 이제 대표 명사격으로 제가 쓰는 어떤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군대를 이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군대 이런 곳을 다녀오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워낙에 적기 때문에 그러면 뭐 육군으로 간 사람은 뭐 불리하냐? 아닙니다. 육군을 가셨던 뭐 공군을 가셨던 어딜 다녀오시든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합격자들을 보면 군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육군으로 가신 분이나 뭐 공군으로 가신 분이나 뭐 어떤 군이 더 많다 이런 거 전혀 없고요. 핵심은 뭐냐? 군대에서 무엇을 배워서 나왔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운전병을 했든 뭘 그나마 지금 여기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은 그 운전병으로 다녀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군 운전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운전병에서 뭘 하셨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운전병이라는 걸 겪고 거기서 자동차 관련된 경험을 하고 심지어 정비 쪽까지도 조금 해봤다. 그래서 정비사라는 직업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 이렇게 풀어가셨다면 굉장히 호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조금은 방식의 문제고 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군을 다녀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확실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질문은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에서는 요즘 스펙 좋은 사람들이 항공기술 훈련에 지원한다고 해서 토익이 800, 900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550 이상만은 된다고 하여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요 800, 900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인터넷에 보시면 높은 사람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저는 얘기합니다. 적당한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점수 이꼬르 실력이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왜 점수가 실력이 아니냐고 또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실력은 그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력과는 다르죠. 어차피 토익 만점자나 500점자나 항공기 매뉴얼 해석 못하는 건 같습니다. 즉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호기심, 영어에 대한 어떤 관심, 애정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꾸준히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는 어떤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수만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건 부족한데 토익 점수만 엄청나게 높은 사람 저 같으면 안 뽑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것도 다 좋은데 토익도 좋아.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라면 뭐 굉장히 환영할 만하죠. 근데 그런 케이스는 역시 그렇지 않고요. 자, 그러면 뭘 중요하게 볼 것이냐? 스펙보다는 회사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토익 점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550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550이 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됐었어요. 2년 전까지는. 근데 작년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서 접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점수에 상관없이 최소한 550 이상이라는 얘기는 기본으로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점수가 높다고 유리하진 않다라는 건 확실히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점수 말고 무엇을 더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지금 제가 다니는 과 전공이죠. 의료공학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한기원을 지원한다면 휴학을 하고 자소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자소서 준비나 토익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자소서 준비나 토익 공부, 자소서 및 토익에 관한 공부는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소서 준비가 뭔지 알고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토익은 아니라고 이전 질문에서 답을 드렸죠? 토익은 분명히 아니고요. 여기 지금 자소서 및 토익 관한 공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소서를 어떻게 쓰는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제가 블로그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시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제가 조급하게 생각이 드는데 제 블로그가 지금 이렇게 오늘자 블로그에 지금 글이 가장 최근에 올린 게 이제 새로운 목표 뭐 제가 작년까지 합격시켰던 청년들의 수를 올해는 10%더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잡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정비 이야기에 들어가 보시면 요거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항공전문학교의 현실 이제 2편인데 요 2편은 올 2월에 썼고요. 전문학교 현실 1편이 있어요. 이건 2010년도에 작성했던 글인데 요 글을 보고 지금 질문을 주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시면 항공기술 훈련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고 항공기술 전문학교보다 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게 전문학교 가는 것보단 한기원으로 가시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비용 들여갖고 전문학교 안 가셔도 됩니다. 한기원 바로 가시면 됩니다. 돈을 받고 공부까지 하시니까 더 좋죠. 그리고 가능한 저렴한 비용에 비용도 안 들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교육 수당을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곳이니까. 전문학교를 가시지 말고 한기원을 가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건 여기 유학 부분이고 취업 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취업 이야기라고 있죠. 취업 이야기를 보시면 면접 관련된 거, 한국 인턴 준비, 뭐 자소서에 관련된 거, 뭐 여기 어떻게 쓰는지까지 자기소개서 작성법까지 제가 다 이렇게 이미 글로 써놨으니까 뭐 면접 보는 준비까지 다. 되어 있죠. 네.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리고 다 증명이 됐죠. 실제로 많이 그렇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글들을 좀 참고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뭐 고찰해야 되는 어떤 힘든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 직장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 충분히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소서 준비다라고 하신다면, 어우, 정말 추천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소서 준비, 이 얘기는, 이제 글 쓰는 거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글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소서 준비가 생각보다 포괄적인 의미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글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혹은 뭐 제가 독후감도 많이 있고 과제로도 뭐 내주고는 있지만 SNS 활동도 하시면서 댓글도 좀 자주 써보시고 사람들과 진지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그런 준비를 좀 충분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제가 추천하는 거 선배들이죠. 자기가 진출하고자 하는 진로를 먼저 갔던 선배들, 그 선배들을 꼭좀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은 제가 지금 항공정비사가 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죠. 네.
항공경비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시작하게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상태 말씀을 하시는데, 상태 뭐, 지금 상태가, 지금 이 글만 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스펙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글을 쓰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글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만 준비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말에 이 질문의 어떤 답이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은 제가 가르쳐보면 학생들 가르쳐보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도 만나서 피드백 받고 뭘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쭉 꾸준히 설명을 드리면 평균 6개월 정도, 그래서 빠른 경우는 3, 4개월, 늦은 경우는 1년 이상 이렇게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에 따라 시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준비를 하시되 선배들 많이 만나보시고 어른들하고 대화 많이 해보시고 사회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좀 대화를 해보시면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점수 올리는데 스펙 만드는데 노력하지 마시고 좋은 후배가 되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훈련에 좀 많이 투자를 하시면 한겨울은 물론이고 오늘도 어떤 청년이 다녀가면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이제 듣고 갔는데 좋은 후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으로 따지면 인턴이나 공채보다 저는 한기원의 눈높이가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기원 기준으로 준비하시면 인턴, 뭐 공채 얼마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원을 기준으로 좀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고 가장 어려운 관문이니까 합격하시면 또 가장 잘 적응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하니까 꼭 좀 지원하시고 준비하셔서 즐겁게 정비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